콩국수 땡모반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니 믹서기 하나 사자니까 내 화는 이유 알겠죠 여러분? 까꿍 까꿍. 자기 응? 오랜만에 만난다? 누구냐? 할로? 이거 왜 근데 조금 이뻐진 것 같기도 하고 살 빠졌잖아. 오빠, 나도 내가 좀 살 빠졌어 지금. 오빠 살 빠진 거 치고선 지금 임신 지금. 아 나 지금 내가 먹고 싶은 게 지금 너무 많아 지금. 그만 먹어. 많이 먹었어. 그래? 나 지금 이토 때문에 힘들어. 요새 그 먹고 싶은 과일이 있어. 오빠 응? 이토 때문에 힘들다 그랬잖아. 왜 내 얘기를 안 들어? 아 그러네. 오빠 요새... 입술 왜 이렇게 하얘? 나보다 더 아파 보이고 싶어? 관심 받고 싶어. 입술 관심 받았다. 여러분 정말 사는 게 아닙니다. 정말 입덧 지옥을 겪고 있어서 뭐 먹는 것도 다 싫어요. 그래가지고 살이 쏙 빠졌어요. 지금 얼굴이 초췌한데 그 얼굴 보고 우리 남편 이쁘다 그러니까 참 어이가 없네요. 우리 남편 되게 잘 먹고 다니거든요. 하여튼 요즘에 그 5월달은 종소세 기간이라 우리 남편 얼굴을 보기가 힘듭니다. 진짜 어찌 보면 약간 쇼윈도 같아요. 지금 자기 우리 몇 주 만에 만나냐? 아 우리? 우리 한 5주 만에 만났지. 오빠 나 사랑해? 완사지. 진정성을 좀 담아서. 완사! 까꿍. 아니 근데 요즘에 매주 업데이트를 안 하니까 되게 여러분들하고 되게 멀어진 느낌이라 내 마음이 좀 거시기 한데 오늘은 좀 더더욱 사랑을 담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입덧 중이긴 하지만 지금 임신 8주를 지나고 내일이면 9주 정도 되고 있고요. 제가 어제 초음파 보고 왔는데 나 눈물 흘렸잖아요. 난 심장 뛰는 것도 내가 울컥했지만 뇌가 막 반짝반짝 빛나는데 아 얘가 이제 생명이 살아났구나. 어쨌든 간에 지금 아직도 초반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긴 하거든요. 네, 어쨌든 나는 좋은 게 뭐냐면 우리 와이프가 입덧이 좀 심해져가지고 음식을 이거 시켜서 먹고 저거 시켜서 먹으니까 난 너무 좋아. 오빠 못 먹는다고 그랬는데. 아 그랬어? 아 그러니까 이것도 시켰는데 못 먹고 그래. 이것도 시켜도 못 먹어서 그걸 내가 먹는다. 사실 먹긴 먹어요. 그래서 오늘 하여튼 입덧 때문에 좀 시원한 걸 먹고 싶은 거예요. 땡모반이라고 요새 네. 아이 그 핫하잖아. 태국은 가봤어? 태국? 우리 와이프랑 간 게 아닌가? 싱가포르지. 누구랑 갔지? 태국은 나 다른 사람이랑 갔어. 나 태국은 와이프랑 간 거 같은데? 난 태국 자기랑 간 적 없어. 아 갔네 방콕. 우리 와이프 괜찮은 건가? 이거 우리 와이프 맞죠? 나 태국 많이 갔었거든. 헷갈렸어요. 아니 그래서 땡모반이 뭐야 근데? 땡모반이 우리나라 말은 아니고 동남아어. 그러니까 사실 수박 주스가 동남아에서 들어온 거지. 이거 정확한 거야? 아니. 여러분들 그냥 직접 검색하세요. 제 말이 100%는 아닙니다. 저 인정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오늘 땡모반 그리고 좀 시원한 게 땡겨서 야매의 콩국수를 만들어볼게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콩국수라면 그 얼음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렇지. 근데 나는 사실은 우리 집 원래 그 옛날 정수기가 얼음이 없었잖아. 저희 남편한테 정수기를 죽느라 그랬더니 얼음이 안 되는 걸 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매일매일 얼음을 얼렸습니다. 그 흔적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이 흔적이 아직 있어. 왜냐하면 바꾼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나의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소개를 먼저 해드리고 하려고 하는 게 드디어 저희는 얼음 정수기로 바꿨습니다! 와~ SK 매직! 저희가 진짜 바꾸고 나서 너무너무 진짜 편안해진 게 이따 얼음이 너무 잘 나오고 이 아이스룸이 업계 유일하게 오빠 근데 말할 때 되게 턱에 내밀고 아 그래? 업계 유일하게 이게 1년에 한번 교체를 해주세요. 난 되게 자연스러운데? 업계 유일하게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준다. 맞습니다. 구매하고 나면은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인 관리 1년이든 2년이든 계속해서 AS를 해준다고 합니다. 약간 자기 같다. 뭐? 결혼하고 나서 계속 AS 해줘? 우리 집 가장이니까 내가 에이스 해줘야지. 그래서 어쨌든 커피나 이런 거 튀면 이제 좀 약간 더럽고 이제 세균 번식할 수도 있어서 그치 찝찝하지 또 이걸 내가 또 분리해서 하는 걸 내가 보여줄게. 원래 이제 직접 와서 해주시는데 이걸 이렇게 딱 빼면은 여기 커버가 분리가 돼. 이렇게 딱 떼면은 아주 간단하게 분리가 돼요. 이걸 씻으면 되구나. 그렇지 이걸 씻으면 되고 쿨을 누르면서 하면 이렇게 딱 분리가 됩니다. 하얀 것까지도 분리가 되면 요걸 씻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어렵지 않아. 흔들기도 할 수 있으면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씻고 그럼 이제 분리를 했던 걸 이제 다시 결합을 해. 그래서 이렇게 다시 끼워 넣는 거야. 딱 소리가 나요. 딱 올리면 끝! 깔끔하네. 분리되는 모든 부품들을 1년에 한 번씩 무상으로 교체를 해준다. 진짜 좋다 근데. 아니 그리고 내가 조금 찾아봤더니 제일 중요한 거는 스테인리스 직수 시스템이란 거. 물탱크에 물이 보관돼 있다 보면 이거는 정말 안 돼. 그리고 또 하나 또 장점이 있어. 또 있어? 맞네. 아 왜냐면 우리가 또 애를 이제 또 이제 곧 아이가 있잖아. 이 온수 중에 유가수라는 기능이 있어. 유가수 아니고 유화수. 분리할 때 최고인 거지. 그리고 매년 이렇게 하는 게 국내 유일이라면서요. 국내 유일. 마지막 얘기 안 한 게 있어. 뭐? 에너지 효율 1등급이야. 어!
약간 광고 같아. 에너지 힙 1등급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저희 한번 드디어 콩국수 수박주스 땡모반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아주 간단합니다. 두부는 한모 넣습니다. 우유는 500. 500. 내가 들어줄게. 무겁잖아. 500이면 무거우니까 내가 야 이게 더 무거워. 아 그러네. 흘리지 말고 이 진짜 흘리지 말고 야 뭐냐 뭐냐 너 어떻게 아! 오빠 어? 잘못 잠갔구만. 어떻게 된 거야? 아이 믹서기 하나 사자니까. 아 진짜 이거 뭐지? 아우 야 아 우리 남편 저거 사은품을 어디서 받아가지고 내가 새 거 살까 하다가 지금 아 진짜 돈 아낀다고 안 샀네. 저 진짜 우리 남편 살다 보면 이렇게 나온다니까. 내가 이빨라 그래도 안 이빨 내 화는 이유 알겠죠 여러분. 이게 뭐야 다 못 쓰겠잖아. 아 오빠 내가 오빠 죽었잖아. 여기 실리콘 이게 없네. 아 진짜 아 나 화나. 관심이들 잠깐 이거 해결 좀 하고 다시 만나요. 좀 있어봐봐요. 미안해요 잠깐만요. 관심이들 일단 수습을 했고요. 저희 집에 따로 하나 또 이렇게 작은 게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작은 사이즈로 변경이 됨으로 하여금 오늘 사이즈를 반으로 대폭 줄여서 오늘은 저만 먹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두부 한 모에 500ml라고 했잖아요. 반으로 줄입시다. 두부 그렇죠 반 모 그리고 우유는 그렇죠! 250ml. 250. 부어도 되겠지? 자, 여기다가 땅콩버터 한 큰술이에요, 한 큰술. 자, 그리고 고소함 추가를 위해서 깨를, 견과류 같은 거 넣어도 돼요. 해치! 미안합니다. 저희 매니저가 항상 저를 챙겨주는 우리 견과류를 좀 챙겨봤는데 여기 지금 건포도가 섞여있어서 다 넣으면 안 될 것 같고. 오빠 골라 먹고 싶은 거? 아니 안 짜는 거? 됐어?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간은 이제 끝나고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잘 닫아야 돼. 네 닫았어요. 가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내가 해야겠다. 이 정도는 내가 해야지. 내가 갈았어. 갈았어? 대박! 헐! 이거 너무 진짜 먹어. 나 오버렉션 진짜 다 먹자. 대박이네. 자 기다려 기다려. 아직 끝나지 않아. 일단 국수를 삶아야 되거든요. 그럼 면을 삶는 동안 저는 오이채를 조금 썰을게요. 아 나 갑자기 생각난 거 있어. 뭔데? 제가 유일하게 입덧인데 먹을 수 있었던 게 어머니가 담근 짠지였거든요. 고춧가루 묻혀갖고 해놨어요. 나 진짜 갔다 와서 먹은 거라고. 신건지 먹을 거 되게 많았거든요. 그것만 먹었어요. 맛있더라. 자기 어? 그러지 마. 어머 오이채도 이렇게 예쁘게 잘 썰었답니다. 자 면을 삶도록 하겠습니다. 이 면은 우리 허영만 선생님께서 픽하신 맛있는 국수래요. 아 귀여워! 이거 뭐야? 엄마 국수 해주려고 테리야. 그리고 수박 주스 해줄게. 테리야 수박 수박이 영어로 뭐니? 와 워터멜론. 봐 워터멜론. 워터멜론. 굿. 발박수 한번 쳐주자. 굿. 부어. 야 이거 얼음 정수기 있어가지고 원래 얼음 살라면 내가 편의점 갔다 오게 해야 되는데 빨리 갔다 와 편의점 이렇게 되니까. 아 그렇지. 근데 이제 얼음 정수기 있으니까 너무 좋다. 완조다 완조. 편하지? 완조. 세상 편하지. 야 냄새 예술이다. 이거 2인분 나오겠는데? 두 개 주자. 여러분 제가 콩국수를 만들었습니다. 기다리고 이제 먹어? 아니 먹방이라니. 오빠 수박 주스. 아 맞다 우리 테리 이거야 수박 주스. 자기만 먹어? 맞네. 땡모반은 여기서 레몬즙이랑 소금을 좀 넣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리지널 수박. 자 얼음을 살짝 넣어서 갑니다. 시원하게 쉽죠? 끝이에요. 원래 이게 얼음이 냉동실에 있으면 냉동실에 생선이 있었는지 고기가 있었는지가 느껴지잖아요. 이거는 바로 이렇게 정수기로 꺼내서 하니까 냄새가 없이 깔끔하게 생선 얼음 수가 있죠. 이건 깔끔. 근데 이건 깔얼. 아니다. 깔얼. 재밌어? 옛날에 새 테리가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자, 다 됐어요. 일단 테리가 먼저 먹어보세요. 어때요? 할머니 어디 갔죠? 할머니? 할머니는 지금 방에 있는데? 어때? 이거 할머니. 할머니 갖다 줄 거야? 만들어줬더니 저 할머니 갖다 줄 거야. 할머니 그냥 할머니가 잘 키우셨네. 그러니까. 맛있지? 어떠세요? 맛있네. 아 이거 먹어? 내가 먹어? 아 그래? 맛있다. 머리는 뭐 하는 거예요? 예술이네.
영상을 해요. 여러분 오늘 재밌게 보셨나요? 저희 오늘 즉석으로 한번 콩국수 수박국수를 만들어 봤는데 저희 남편이 또 맛있게 먹는 모습 보니까 참 기분이 좋습니다. 입 떠신 상황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음식까지 해주는 와이프 어때요? 아 최고지. 우리 집 가장으로서도 자 봐봐 내가 외운 게 있어. 왜? 어 봐봐 분무기가 있어. 분무기. 분무기 왜? 뭐냐면은 분리세척 무상교체 무상교체 아니 교체야? 아, 교체? 교체 아, 무상교체 위생적인 SK매직 올인원 직수 얼음정수기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지 않은 관종 언니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 고고 띵 띵 안녕